아빠? 왜 이제야 들어오세요? 왜? 무슨 일이 있는 거냐? 한강피옥 사장님이 낮에 쓰러지셨대요. 뭐? 정선기가 쓰러져? 그래서 뭐 심각한 거야?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모양이에요. 아유, 뭐 그럼 뭐 대단한 일도 아니구만 뭐. 아빠 때문에 사람이 쓰러졌어요.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? 그래서 나더러 뭐 꽃이라도 사들고 정성기 문병이라도 가라는 거야? 뭐 며칠 병원 신세지면 될 일 가지고 그렇게 돌아떨 거 없어? 아빠,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.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. 아빠가 원하시는 국제사업부도 이제 아빠 것이 됐잖아요. 더 이상 한강은 건들지 말아주세요. 그럴 수는 없어. 이렇게 끝낼 것 같았으면은 나한테서 시작도 하지 않았어. 아빠.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일은 홍준이가 한강 피어 아들을 간첩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된 거야. 그리고 그 공이 나한테로 넘어온 이상 정윤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강이랑 어떤 거래를 하든 그건 내 마음이야. 네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야. 아빠. 홍수가 한강피옥 아들을 간첩신고했는데 오빠가 그걸 이용해서 한강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? 세상에, 어떡해 우리 봉식씨.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구나. 이대로 무너진다면 윤재 씨 신고한 거에다 한강이 망하게 된 것까지 다 내 탓이 되는 거 아니야. 아, 이건 아닌데. 아빠를 어떻게 말린다?